이제 46쪽 가보죠. 고지요 명명덕어 천하자님 선치기국하고 욕치기국자는 선제기가하고 욕제기가자는 선수기신하고 욕수 기신자는 선정 기심하고 욕정 기심자는 선성 기의하고 욕성 기의자는 선치 기지하니 지지는 제 경물하니라. 명명덕어 천하자는 사 천하진으로 계유이 명기 명덕야라. 심자는 신지소주야라 성은 실야오 의자는 심지소발연이 실기 심지소발하야 욕기 필자겸이 무자기야라. 지는 추극야오 지는 유시견이 추극 오지 지식하야 욕기 소지로 무불진야람. 격은 지야오 무룬 유사연이 궁지 사물지리하야 욕기 극처 무부도야람. 자팔자는 대학지 조목야람. 자, 이제 뜻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뜻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인간 본성대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을 다 내가 이끌어 간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만큼 크게 뜻을 세운 거지, 그죠? 그래서 고지, 욕, 명, 명덕어, 천하자는 지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다 이거예요. 옛날 명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던 사람은,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명덕을 밝힌다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 태어날 때 명덕을 받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받고 태어난 그 명덕을 저마다 밝히는 거지. 내가 밝히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밝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 그리고 그 방법을 얘기해 주면서 이끌어주면 밝힐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뜻은 천하에 두지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죠? 먼저 할 일이 바로 선치기국이에요. 그 나라 다스리는 것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욕치기국자는, 그런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명명덕을 시키고자 하고자 한 사람, 명명덕을, 응? 명덕을 밝힐 수 있게 하려는 사람은 선제기가 하고, 나라는커녕 우선 자기 집안 식구들부터, 그죠? 먼저 제자는 이게 갓 일어날 제자인데, 가지런할 제자라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똑같이 다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가지런한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흩어진 것들을 이렇게 놓는 게 가지런한 거예요.
크기가 다 들쭉날쭉 다 있어요. 사람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장점 단점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다뭘 갖고 있다? 명덕을 갖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명덕을 밝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욕제 기가자는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명덕을 밝히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수 귀신. 우선 그 몸부터 닦아야 돼. 자기 몸부터 닦아야 돼. 숫자가 닦을 숫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본래 타고날 때 명덕을 받고 태어났는데 거기에 녹이 끼듯이 욕심이 자꾸 껴서 밝은 덕이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낀 그것을 닦아 나가야지. 욕수 귀신 자는, 그러니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선정 귀심하고, 우선 몸의 주체가 바로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바로 잡아야 돼. 선정 귀심이 그래서 그 마음을 바로 잡는 일이 우선이에요. 욕정 귀신자는, 그러면 그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어떤 게 바로 가는 건지를 알아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엔 뭐가 들어있냐면 참과 거짓이 있는 거지. 마음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참마음과 거짓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마음의 대표가 뭐예요? 체예요, 체. 뭐뭐 하는 체.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 척. 체, 척 이거예요. 그 반대가 여기 성자가 참될성자예요. 참될성. 그러니까 욕정 귀신자는 그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그 뜻을 참되게 해야 돼요. 뜻이란 게 뭐예요? 마음에서 표출된 거예요. 욕성 기회자는, 그러니 그 뜻을 참되게 하려는 사람은 선치기지 아니. 우선 그 이치지라고 할때그 이치를 알아야 돼. 왜이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건지, 왜 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 지자는 지식인데 지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치자는 이룰 치자라고는 하지만 이룬다는 거는 끝까지 다 간다는 거예요. 치지는 제 경물아니라. 그런데 그 치지 공부는 어디 있냐면 경물. 즉이 격자역이라고 번역을 해요. 군격할 격. 군격이 뭐냐면 이 사물을 대하자마자 사물을 내 이렇게 보세요. 내 눈도 물체잖아요. 내 귀도 물체예요. 물체와 물체가 딱 마주치는 것이 격이야, 격. 그때부터 나라는 주체는 그 물체에 대한 이치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가는 거야. 저게 무슨 이치가 있지? 저거 왜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그 이치를 훤히 아는 게 치지야. 그러니까 격물치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같은 일이에요. 격물은 물건을 만나자마자 그거에 대한 이치가 무엇인지를 하는 거고, 치지는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예요. 격물치지. 격물치지, 제 격물 아니라. 물건을 공격하는 데 있다. 결국에는 사물의 이치, 세상의 이치,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이치를 모르면 인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명명덕어 천하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주자가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명명덕어 천하자는, 즉 명덕을 천하에 밝힌다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사 천하지인으로, 천하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계유이 명기병덕이라. 다그 명덕을 밝힘이 있게 하는 거다. 거기 신한 오씨발출을 좀 볼게요. 신한 오씨발 유차 추지 즉
이것으로 말미암아 추지 미루어 나가다 보면 미루어 나가면 치국 시욕 명명덕어 일국 그죠? 그렇지요. 치국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를 다스린다는 말은 유학에서 말하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한 나라 사람들이 다 명덕을 밝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성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시죠? 치국 시욕 명명덕어 일국이고 제가 시욕 명명덕어 일가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여기 제기가 할때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라고 번역들을 하긴 하지만 결국의 의미는 뭐냐면 온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이라도 본성 회복을 해서 그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본성대로 살자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본성대로 살수 있도록 명덕을 밝혀서 샘플이 돼야지. 그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이끌어 가야지. 그게 이제 옛날 가장 역할인 거죠. 그 다음 나가볼게요. 47쪽. 심자는, 그럼 심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뭐지요? 바로 심지주예요. 심지소주예요. 마음은 신지, 몸의 주인인 바야. 몸의 주인이야.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은 비워야 됩니까? 채워야 됩니까? 그죠? 참 질문이 애매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마음 비우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진 않은 거예요.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심이 있는 거예요. 실심. 참마음이 있는 거고 가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참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허지학이라고 하는데 채울 실자, 비울 허자. 채우는 것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비우면 거짓이 채워지는 거고 거짓을 비우면 참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도 비어 있기 때문에 저런저런 저런 물건들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실은 이 속에 주인이 여기 딱 채워져 있어야 주인이 살고 있어야 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사람 마음도 거짓됨을 버리는 것이 닦는 공부예요. 닦아내는 공부예요. 그걸 비우면 비울수록 참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온 말이 성은 신야라 이렇게 됐지요. 이게 성이라는 게 여기 성기의 할때 성의를 풀이하고 있는 말인데 성은 여기 실자를 어떻게 번역하실 겁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성은 여기서는 참될 성, 실자도 참될 실. 이게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도 꽃도 헛꽃이 있고 참꽃이 있지요. 그죠? 그렇듯이 참꽃에서 참 열매가 열리지요. 그러니까 여기 성자도 참될 성, 실자도 참될 실자로 보자는 거예요. 참이라 해요. 참. 의자는 뭐냐? 뜻의자를 가만히 뜯어보세요. 뭘로 돼 있어요? 위에 세울 입자가 있고 밑에 나리이 있고 밑에 마음이 있어요. 어느 날 마음을 세우는 게 뜻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소발이니까 마음이 발자는 이게 출발할 발, 시작할 발, 표출될 발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딘가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그게 뜻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의라는 말이니까 성의라는 두 글자가 뭔가? 바로 실기 심지소바라. 그 마음이 이 출발할 발로 해석할까요? 출발하는 발을 실하게 해서
참되게 해서 욕기, 필, 착염이 무착이하라. 그것으로 하여, 그것이죠. 그것은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자겸. 겸자는 이게 마음에 맞을 겸자예요. 우리 옛날에 찐덕질 겸이라고도 했는데 이게 만족할 겸자예요. 자겸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만족하는 것이 자겸이에요. 그건 뭐예요? 참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가짜일 때는 자기 마음에 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자기야라 이렇게 그 다음 말을 또 연결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자 속일 기자예요. 자기 자신을 속임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의라고 한다. 거기서 운봉호시발 주가 있는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더 지나가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자부터 보면 인기 이렇게 써 있지요. 이날인 네, 자. 예. 두 번째 주. 예. 인기 소발이 수명지자는 성발이 위정이요. 실기 심지 소발자는 심발이 위의야라. 이렇게만 보고 갈게요. 인기 소발이 수명지 이런 말이 저 위에 있었지요. 그 발로 디는 바로 인하여 드디어 밝혀 나가는 것 이렇게 저 위에 말했는데 그것은 성발이 위장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표출되면서 그 인간의 감정이 디는 과정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실기 심지 소발자 여기는 이제 여기 가만히 보세요. 글을 보시면 실기 심지 소발하야 욕 기, 필, 자겸이 무작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신발이 위, 마음이 표출돼서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심자와 뜻 의자의 그 개경이 이런 것이고 바로 앞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게 인기 소발이 수명지라는 말은. 거기 세 번째 줄입니다. 치는 여기 경물 치지할 때 치지는 제 경물하니라 할때그 치자를 풀이하는 거예요, 그죠? 치라는 것은 추극야오. 추자는 미루어 나가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추라는 건 요렇게 미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근데 어디까지 밀어나가냐면 극까지 극도로 높은 데까지 밀어나가는 것이 치란 말이지. 되셨어요? 치는 여기 알지 치지 할때 치자지요. 치는 유식야니 유자는 같을 유자지요. 그래서 알식자 안 알식자와 같은 것이니 그러면. 치지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치지 두 개를 묶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추극 오지지식하야 오지지식 나의 지식을 극도로 미루어 나가서 그죠? 욕기소지로 그 아는 바로 무불진자라 다하지 못함이 없게 하고자 하는 거야. 내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게 하는 것이 치지 공부예요. 그쵸? 근데 범위가 얼만큼 커요. 이제 경물이라고 쓰는데, 격이라는 게 뭐냐? 격은 지, 이를 지자의 뜻이에요. 지. 물은, 그럼 경물이라고 할때 물은 뭐냐? 유, 사야니. 일사자와 같다. 경물에서 이런 물건만 이치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물건과 일이 동시에 이 닥치면 그 일의 이치가 무엇인지 물건이 보이면 그 물건은 무슨 이치가 있는지 그걸 다 따지는 게 경물이다 이거죠. 그러니 궁지 사물질이야야
여기 사물질이도 그래요. 물질이 사질이에요. 저는 물건의, 물체의 이치와 일의 이치. 그거를 궁지. 궁자는 다할 궁자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연구할 궁자, 공부할 궁자예요. 그 사물의 이치를, 사물 이치의 지극한 곳까지 다 연구를 해서 욕기 극처, 무부도야라. 무불도. 이를 뜻자니까 이르지 못할 곳이, 이르지 않음이 없는 곳까지 다 이렇게 미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경물이다, 이거지. 경물치지. 이네 글자가 공부는 전부예요. 그죠? 그러니 차 8자는 이 8가지는 대학지 조목이라, 대학의 조목이다.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지가, 치국, 평천하. 그렇죠? 이렇게 짚는 것이 8조목이에요. 거기 49쪽 첫 번째 동그라미를 좀 보십시오. 치지 성의 시 학자 양계관이다. 이렇게 딱 띄시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치지와 성의 이것은 학자 양계관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관문에 해당된다. 치지는 내 몽여 각지관이요. 치지 공부는 뭐냐면 곧 몽여 각. 몽은 꿈에서 꿈꾸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꿈꾼다는 건 뭐예요? 실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각은 뭐예요? 깨어난다는 뜻이니까 꿈, 하나는 꿈꾸고 있는 거고 하나는 깨어나는 자리다 이거죠. 치지 공부는 그런 뜻이에요. 치지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일이나 이치나 모든 것들을 모를 때는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고 그 이치를 알게 되면 꿈에서 깨어나서 확실히 보고 만지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치를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꿈속에서 헤매는 거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럼 성의는 뭐냐? 성의라는 것은 아까 참된 뜻이랬잖아요. 성의는 내 선녀 악지관이에요. 참이 참은 선이고 거짓은 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관문이다. 그러니 투득 치지지 관즉 각이요 불현즉 몽이라. 투득이라는 것은 이 투자가 투과하다라는 말 있죠. 투과하다. 빛이 투과하다. 응? 빛이 통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투득이라는 것은 그거를 겪어서 그 이치를 아는 것이 투득이니까, 치지 공부, 치지의 관문을 투과하면, 그 통과하면, 깨달을 수가 있지만, 불현즉, 그렇지 못하면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다. 이걸 두고서 이제 입으로만 글을 읽는 것과 참으로 이치를 깨달은 것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죠? 투득 성의지관즉, 그러니까 성의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다. 왜?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동그라미를 짚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동그라미를 가보세요. 동그라미 잘 세보세요. 그러면 인기소이지 이렇게 써있지요. 밑에 쯤에 동그라미가 있네요. 인기소이지라고 그래. 기지가 아니라 인기소이지하야 추지지여 무소부지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이치를 다 공부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인하여서 추지, 그거를 미루어서 지어 무소부지다. 알지 못하는 게 무소부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바가 없는 데까지 그 이르러 가는 것이 바로 경물치지 공부예요. 지금은 그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리공사 있잖아요. 저런 다리 교각 다리공사할 때도 지금은 뭐 밖에서 조립을 해갖고 턱턱턱 맞춰버리면 되는데 예전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미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공사를 해서 미뤄서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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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 겹치 공부거든요. 경물 치지 공부를 겹치 공부라 그래요. 줄여서. 그런 것도 거기에 해당된다 이제. 그 다음에 50페이지 넘겨가 보시면, 50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동그라미를 가보시면, 그 네 번째 동그라미 가기 전에 바로 앞에 줄 보시면은, 중간 그 동그라미 바로 옆에부터 보면은, 우, 거기 치지, 경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치지 경물은 이리 언냐오. 이치로 말한 것이 그 경물 공부고, 치지는 아는 것은 이심언이라 마음으로 말한 자리다. 경물이라는 말은 이치로서 연구하는 거고, 치지라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치지 경물 시궁 차리요. 치지 경물이라는 것은 이 이치를 연구하는 게 바로 치지 경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의 정심 수시는 시체 차리요. 그러니까 성의 정이 8주목 중에서 경물 치지할 때 치지 경물 요것은 이치를 연구하는 입장이라면 이치를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성의 정심 수시는 체찰이니까 그 이치를 내 몸으로 체득하는 자리고 제가 치국 평천하는 뭘까요? 그러면 추찰이에요. 그 이치를 미루어 나가는 자리. 이게 8조목 중에서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경물치지가 한 단락, 그 다음에 성의 정심 수신이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제가 치국 평천하가 세 번째 단락인데, 첫 번째는 그 이치를 연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몸소 터득하는 거고, 세 번째는 터득한 이치를 세상에 써먹는 자리예요. 분명하잖아요, 그죠?